이제 제가 32살, 30, 그때가 몇 살이었지? 2020년까지만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혼자 결심을 하고서, 아, 이제 내가 안될 놈이구나라는 거 사실 이제 딱 도장을 찍고 싶어서, 예.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34살입니다. 왜요? 아니 저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. 아 진짜? 비비가 몇 살인데? 나도 어리다. 저 25. 뭐라고? 야, 얘 완전 영업 잘하네. 25보다 더 어리게 봤다고? 아니 아니야, 나는 이해해. 왜냐면 승윤 씨가 워낙에 쭈글쭈글 이러면서가지고. 아니 하다가 다른데 쭈글쭈글이 뭐니? 아, 승윤이 저 동안이긴 한데.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흐름을 놓치면은 저보고 이제 대본 보라고 이렇게 치시는 게. 아 동생 보듯이? 자 다음. 아 저요. 네. 받고 있으니까. 그니까요. 이것은 대성공이다. 그쵸. 팔로우 쫙쫙 늘고. 야 이놈아, 야 이 녀석아. 오 죄송해요. 이런 동방이지구에서 제발 봐주세요. 아 그럼 비비. 청자 여러분. 입장에서 죄송합니다. 동생이 후배니까 이렇게 챙겨준다고. 아니 왜냐면 아니 안 보더라고 계속. 보라고 하는데 안 보더라고. 누나가 챙겨준다고 이렇게. 했는데. 한참 못 봐였네. 와 진짜 깜짝 놀랐어. 지민아 일로 올래? 거기 괜찮아?